입장하세요. 자, 입장하세요. 자, 무진년에 갑자 올해 갑인일에 임신 시에 태어난 35세 여자. 근데 이제 이 사주 풀기 전에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요. 나의 선생님은 누구냐? 나의 선생님, 선생님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 사주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물어봐.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래. 난다 얘기를 하지. 기종능인 지종조 선생한테 내가 배웠어요. 지종조 선생님 참 학식이 있고 다방면으로 아주 특출해. 모르는 게 없어. 공부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각종 이론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에서 지종도 치면 나옵니다. 나와. 이 지정조 선생님 밑에서 상간놈만 18개월을 배워가지고 아주 다른 거 이게 여기에 매료됐지 내가. 푹 빠져갖고 아주 열심히 했지. 지지론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간놈을 마스터하니까 지지론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지지론 그것도 못 배웠어. 문제는. 근데 우리 지정조 선생님한테 나도 물어봤어. 선생님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어. 하여튼 얘기는 또 현관 김원희 선생이라고 계세요. 저 잠실 옆에 신천에 있어요. 오래되신 분이에요. 거기 사무실도 내가 가보고, 이분 특강할 때도 내가 몇번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여기도 아주 달변입니다, 달변. 청산유수. 청산유수. 막 역사까지, 삼국지까지 들어가면서 맛깔나게 아주 강의를 잘하시지. 잘하셔. 지금도 해요. 이분. 지금 뭐 어쩐지 몰라. 옛날엔 참 강의실 만 원이었지. 참관 김문희 선생 책도 많이 냈어요. 책도 많이 내고 유명하시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강의가 그렇게 활발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 많이 드셨어. 일단 내일 나까지 왔어. 근데 내 밑으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내 밑으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쓸 사람 아직 없어.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지 어쩐 건지 내 밑으로도 한 사람 써갖고 이렇게 계보를 만들어 가고 싶은데 계보를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근데 다른 물상 공개 강의 오면 난다 들어봐요. 나하고 차이가 뭐인지, 그리고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다 보는데, 모르겠어요. 좀 차이가 있더라고. 차이가 많더라고.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대전에 효명 선생이라고 있더라고. 그분 물상이 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예, 그분 한번 찾아보고 싶어. 거의 비슷해. 그분도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 얼굴이 얼굴 장면 한 분도 많이 알고 거기도 참 다르시잖아요. 근데 내 밑에 이제 여기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아직은 미정이야. 누가 와서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내이 강의를 한 지가 물상 강의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없어. 내 입장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숫자는 세어보질 않았는데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이름을 쓸만한 사람을 내가 발견을 못했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대신 강의도 하고 좀 그런 사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도표를 그려 보신 본 겁니다. 하여튼 나는 운이 좋았어. 이 좋은 선생님들. 근데 세 사람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뭘까? 특징. 특징이 하나 있어, 특징. 술을 좋아해. 나보다도 지정도 선생님 더 좋아해. 더 좋아해. 365일 먹어야 돼. 근데 여기보다 또 김문진 선생님 더 먹어야 사주에 화가 맞나요, 그러면? 뭐난 모르겠어. 김문희 선생은 사주 일주도 몰라, 띠도 몰라. 난 남의 거 기억을 못해. 근데 잘은 내가 기억하는 것은 술을 마셔봐서 알아. 술을 잘하시더라고. 막걸리파야. 근데 이렇게 해설에 그러면 의하면 우리 김문희 선생님은 술 때문에 일을 잘라냈다니까. 그런데도 술을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잘하면 역학을 잘하나? 술술 풀리게? 술술.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들 있어. 근데 가서 배워도 좋은데 좀저저 김문희 선생님 지금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직접 거기 가서 배우진 않았어. 내 선생이 있으면 내 선생이 있으면 배우면 끝이지. 이런 계보가 있어. 그러니까 내 밑에 누가 좀 이름을 석 자리 좀써 올려주세요. 경쟁을 붙여야 돼. 경쟁을 붙여야 공부를 때 열심히 하지. 경쟁을 붙여야. 자, 이제 사주풀이 합시다. 사주풀이. 갑인일주가 좌월의 신시에 타를 살 일은 뭘까? 항상 일간 할 일을 찾으면 답이 보인다. 뭘까? 뭐 하는 거야? 항상 뭐 어떤 사주든지 목을 중심으로 목이 생명체고 나머지 오행들은 목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갑목이 있어. 뿌리가 튼튼해. 근데 좌우리야. 한겨울이야. 한겨울에 갑목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어요. 있으면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 거라니까. 아주 부자야. 겨울에 농사를 안 짓잖아. 다 어디 갔어요, 농민들이? 아, 술방에 있잖아. 사람들. 하트 치고 술 얘기하고. 그런데 나는 농사 짓고 있을 게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태양이 없는 거야, 태양이. 자, 그러고 나서 사주의 특징적인 것을 찾아내란 얘기야. 뭐가 특징이 있어? 신자진수. 그렇지. 신자진 수국에, 신자진 수국에 임수가 딱 떠버렸잖아, 이게. 수가 강해, 약해? 강하잖아. 근데 이 수는 겨울이야. 자월에 임수 뭐겠까? 눈보라잖아. 눈보라. 폭설이야, 폭설. 눈, 폭설. 이거 눈보라도 아니고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거야. 갑인은 큰 고목에, 낙엽이 다 떨어진 큰 고목에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 폭설. 색은 무슨 색? 검정색이야. 자, 그런데 이 갑자는 또 무리에 있어. 무토는 지는 저수지야. 저수지에 무토. 저수지 밑, 큰산 밑에 저수지가 있고. 자, 이래. 갑이는 뿌리가 튼튼해. 튼튼하니까 부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야. 근데 갑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이라니까, 태양. 태양이 없어, 태양이. 이 태양이 가장 중요한데, 천간은 나의 사회생활이야. 사회생활. 바깥에 드러난 나의 모습도 돼. 지지는 가정궁이에요. 가정궁. 자, 또 특징이 뭐였어? 신자진 소국의 임수인데다가 양팔동이죠. 여자 양팔동이야. 이런 데 특징을 보시란 얘기야. 그리고 인신충도 되는 거예요. 인신충.
근데 인심충은 죽을 때까지 인심충이 아니야. 그냥 뿌리 큰 거목의 뿌리 한두 개 손상을 입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간에 이 자월에 임수가 떠 있고 천간에 따뜻한 글자가 하나 없어. 얼굴에 하기가 있다 없다. 하기가 없고 온기가 없는 거야. 따뜻한 기색이 없어. 따뜻한 기색. 눈보라 맞고 있잖아. 갑인이랑 거목이 눈보라 맞고 있어. 그리고 갑목이 무토를 보면은 아까 했죠. 천간론에서 갑목이 무토 보면 고독하다. 고독하다. 그리고 큰 산에 갑목이다. 고독은 뭐 어렸을 때 돋았겠어. 그러진 않았겠지. 좀 고독했겠다. 어려웠겠다. 또 갑이 갑을 만나면은 가깝다. 친구, 형제, 동료, 주변 사람들 통틀어서 가까워. 사람들 때문에 항상 가깝고 답답하고 그런 거. 갑이 누구예요? 갑이 여기서 갑자. 형제도 되지만은 수생 먹으니까 엄마도 되잖아. 얘가 엄마야. 얘가 그러면 아버지잖아. 먹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큰 산에 가려 있고, 엄마는 겨울에 나한테 물 줘봐야 이게 좋은 물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갑갑하고 친구 같은 관계지만 갑갑하고 좋은 물을 받지는 못해. 이런 관계란 말이야. 자, 이분 이제 이 무병갑이야. 이 속에 인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뭐가 투출했어요? 무하고 감. 무진이 이제 남편도 되는 거야. 남편. 남편도. 남편이 무진인 거야. 무진. 근데 나는 무진이 또 뭐예요? 목국토 편제가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나 활동 무대가 무진 백호야. 무진 백호고 국가 자리에 있으니까 국가 기관 아니면 큰 조직에서 일했다고 봐. 큰 조직에서 일을 든지 백호니까 굉장히 크잖아. 근데 그게 또 남편인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고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아. 아닌 경우는 되게 지역사회에서 동창들을 만나더라고. 지역사회 선후배들. 지역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연주에 이제 남편이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래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근데 갑목이 또 하나 딱 가로막고 있어. 남편 만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겠다. 떨어져 살든지 주말부부 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자, 무진을 보니까 재고를 차고 있는데 자진 수국이야. 수국이 여자 여기 진중에 계수하고 하보래 자중에 계수하고 하보래 무기야 무기야 바람둥이 아닌가 싶다 그 말이야. 그리고 자진 수국이니까 여자가 많은 조직 틀림없이 주변에 여자가 많은 거야. 회사에 가도 회사에 주변에 여자가 많고 또 무기야 무기야 보니까 여자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지지 않지. 정은 안 주겠지. 무정지압으로. 자수 무토. 무토. 나이든 노인 무릎에 아주 연결을 앉혀놓은 게 무기압인데 어디 가나 여자가 무기압 무기압 무기압. 바람둥이 남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좀 웃고. 자, 그러고 운시 개면 욕심이 많고 식신이잖아요. 갑목한테 식신이면은 자식이 화두, 자신의 건강도 화두가 돼. 식신이란 건 생명줄이에요.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자식이 화두가 되어 있고 또 해인데 해예요 선생님. 응? 인성인데요. 해예요 개해. 개해 개. 인성 인성. 식신 아니에요. 아 인성이구나. 편인이네. 편인. 어, 편인이면은. 엄마보다도 이? 이모나 고모, 할머니하고 좀 인연이 있다고도 보고 자 그래. 그리고 지금 이 35세니까 신유대운이야. 신유대운은 유란 것이 항상 양인 칼이거든. 칼이 진유합해버렸 했잖아요. 칼이 살 속에 들어갔으니까 남편이거나 아버지한테 수술 수가 있어. 근데 남편보다는 아버지라고 봐야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수술하겠지. 아버지한테 수술수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돌아가실 수는 아니겠지. 죽은 사람 가서 수술해?
아니잖아. 자. 그리고 또 자유기문, 인유기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여자가 유리하면 어쩐다겠어요. 음기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든지 건강을 치고 들어오든지 이 유대는 굉장한데 음기가 가장 강하니까 여기 아버지나 남편의 수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러니까 안 좋지. 그런데 또 보니까 자오리야 가정궁이 따뜻한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따뜻한 글자 어미술 하나도 없어. 그게 냉골 집안이야. 냉골 집안은 무조건 가정 해체. 이런 사람은 35세 넘어가야 돼. 옛날에는 30이라 했는데 지금 35세야. 35세 넘어서 임신을 만나야 되는데 임신을 만나도 뭐야. 인신충. 많은 물을 가지고 있잖아. 인신충해가지고 수성 뭐 좋은 남편 만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설사 깨지더라도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신대운이 진짜 문제야. 신대운이. 왜 문제일까? 신대운이. 신자진 나는요 신자진 수국이 되면은 안목은 이 임수 떴잖아. 안목은 부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뿌리가 튼튼해. 나는 괜찮아. 근데 신신이 와서 뿌리 딱 잘라버리고 신자진 수국 나도 이제 부목이 되는 거야. 나도 부목이 돼.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도 신자진 수국에 임수 딱 떠보면 수다 토류되고 있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 없어? 무토 남편 수다 토류돼 버리잖아. 반드시 문제가 있어. 수다 토류돼서 수다 토류되면은 이 무토가 이하 위 이가 물로 가득 찼어. 무슨 병? 이에 물이 가득 차면 이 벽을 헐어버려요. 그래 이 계양이라 그래. 이 계양도 이 사주 자체가 본인도 이 계양에 문제가 있는가 내 사주니까 이 계양에 문제 있을 수 있고 인신충무에서 수다 먹부되면 간이 문제가 올 수 있고 아 나는 경신대운은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굉장히 유대운도 이미 이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주 자체에서도 신자진수 임수도 무슨 수다 토리든 남편도 살기가 힘들고. 힘들고 남편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보내줘야 되는 거 이런 경우는 남편 살려야지 남편 살려줘야지 남편 보내줘야지 이런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성명상 또 여자들은요 화가 없죠. 식상이 없으면 애교가 없는 거요. 애교도 없어. 간목인데 식상이 없으면 뚝뚝한 거야. 애교도 없고 여자들은요 화가 일쯤 화가 없으면 삶이 고단이 굉장히 파란이 많습니다. 여자는 화가 하나도 없으면은 일점 없으면 화 일점이 없으면은 인생이 고달퍼. 남자들은 화가 많으면 인생이 고달퍼. 화가 많으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많으면 화는 평산이고 평창 발산이기 때문에 남자는 집에 붙을 시간 없이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 남자는 화가 없으면 인생이 고달프고 여자는 화가 아니. 여자는 화가 없으면 인생이 고달프고 여자는 남자 화가 많으면 고달프. 자 이런 형상이야. 냉골 집안에 수다 토류에 수다 목부에 굉장히 힘든 구조다. 더군다나 신유술 언제 밟아? 여름에 가야 병화 태양의 계절이 와야 간목에 꽃이 피고 이 사주는 경신 46 김희대부터 밟아 그래요. 그나마 이제 김희대부터 밟아 보니까 좋지. 늦게 온다고 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에 발복을 해야 돼. 초년에 발복하고 노년에 줄 서서 밥 먹으면 되겠어? 초년에 고생하고 노년에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예외국 여행 다니고 룰루랄라고 살아야지. 안 그래? 이게 46세부터 이 사주는 발복을 하는 사주다 그 말이야. 자, 만일에 남자를 만나도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 간목이 병화가 필요해. 무토가 있어. 술이 와서 땜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병술일주 같은 사주 남편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간목 피우고 무토에 술이 와서 신자진 수국 땜을 딱 막아주고 이런 병술일주 만나면 여기서 살지.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기 그 신부 때문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했고요.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집안은 나쁜 집안은 아니고요. 성격은 굉장히 차갑고 나쁜 집안은 무뚝뚝하고. 아니야. 자올에는 일용신 무토수잖아. 조상 자리에서 네. 방풍 방습을 해줬어요. 집안은 가문은 좋아. 네. 그 아버지도 그 대기업에 근무하시고 지금은 쉬시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아버지 엄마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한번 이혼을 했어요. 그 신유 대운 들어오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자애가 요리사였는데 남자가 여기서 바람이 나서 바람둥이야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요. 외국계 회사에 예,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화장품 화가 필요해. 화장품은 좋은 거예요. 화장품 네. 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혼해서 한 7, 8년 혼자 살다가 이제 남자 하나 만났는데, 올해 지금 다음 달에 결혼한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도 사주가 굉장히 차가워요. 화가 없어요. 새로 만나는 남자,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예. 다음 달에 하거든요. 이민년에 인월에 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남자가 임신으로 보는데, 그 남자애도 사주에 화가 없고, 둘다 화가 없어요. 네. 좀 그래서, 문제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주 예. 자체가 임신을 만나기 좋은 남편은 아니라고 봐. 좋은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는 좀 어렵지. 좋은 남편은 아니라도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김희대운 예. 가문이 잘 나가요. 그런 지금 35이니까 한 10년을 잘 버티고 살면은 김희대운부터 아주 예. 잘 나가. 그런데 신유도 이제 직장 생활은 잘 나갔어요. 계속 좋은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 운이 이 예. 경진대운이 나는 아주 안 좋게 보는데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직장 생활이 네. 최고예요. 아. 무조건 남 밑에서 월급 생활해라. 망할 일 없잖아. 월급 예. 생활은 왜 망해? 그래서 근데 운이 지금 나쁠 그 때는 나는 예. 항상 고개 푹 숙이고 직장 생활 충실히 해라 그래요. 그 지금 얘가 이제 그 결혼할 당시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서 그 아파트를 본인이 가져왔거든요.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작년에 이제 그 전세를 내고 이제 자기 아파트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단도소에 옮긴다고. 근데 이민년에 지금 직장이 다른 데로 이제 그러니까 직급이 좀 높아져가지고 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가질지 그게 좀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직급은 높은 건 맞아요. 왜 예. 직급이 높을까? 인성. 그렇지. 인성이 굉장히 강하잖아. 임신 장생지.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인성이 결재권이에요. 인성이 강해야 돼. 임수 강하잖아. 결재권 굉장히 강한. 근데 올해 그 결재권이 강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지 일단 직장을 금년에 그만뒀거든요. 이민년이면은 임수 발동이 걸렸잖아, 결재권이. 네. 결재권, 인신충 했으니까, 인신충 했으니까 반드시 옮기지. 그리고 금년에는 역마지에서 충 발동이 걸리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네. 굉장히 바쁘게 살아. 근데 얘가 굉장히 예뻐서 나가면 다 입을 댈 정도로 예쁘거든요. 그 예쁜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얼굴 예쁘다고? 아까 감목 옆에 임수 있으면 이쁘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 호수 옆에 수양부들이 늘어졌다 했잖아. 인물이 좋다 했죠. 인물은 좋아. 인물은 좋아. 양팔도니까 기도 세고. 여자 양팔도는 다잘 살아. 잘 살아. 이 무토가 이 사주의 천간의 핵이에요. 무토가 많은 수를 잡아줘. 그래, 조상 자리야. 그래서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야. 근데 신자진 수국에 임수만 안 됐어도 괜찮아. 신자진 수국 임수 좀은 갑인은 괜찮다니까. 갑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 갑자가 아버지도. 오빠가 있어요, 스님님. 엄마도 갑자가 그럼 되고 오빠, 형제가 예. 있으면 형제도 되고. 오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래, 엄마 오빠가 힘들지. 아, 본인한테 힘들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힘든가요? 그 사람들이 힘들지.
합자가 엄마도 되고 오빠도 되는데 신자준 수국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감목이 내가 막아주니까 좀 덜하지. 근데 무진이나 갑자나 신자진 수국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무진이 없으면 수국은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무진 갑자가 수국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육신들하고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모 관계는. 수국을 만들어줘서 내가 사주가 힘들게 됐기 때문에 부모들은 별로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아. 부모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요? 아니 부모하고 아니, 나하고 관계. 아 예예. 예. 굉장히 싫어하고 그 사춘기 때 엄청나게 저기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고 어린 시절 개해 내오면은 외국에 나가서 아빠 따라 외국 나가서 저기 공부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어. 이미 진이 외국 인연이 천년이 일찍 들어왔잖아. 대원에서도 진이 들어오면 외국에 가요. 네. 이렇게 또 원래 수가 많거나 수가 용신인 사람들 외국에 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수가 많거나 수가 용신인 사람들. 이 사람은 좀 애교가 없을 것 같은데 화장품 회사에는 애교가 있어야 될까 되지 않을까? 애교가 있어요? 아 그게 지금 아니 저... 색상이 없잖아요, 여자가. 특히 화. 이 화가 필요하니까 베풀기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남한테 주기 잘하고 베풀기 잘하고 또 식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남한테. 남한테는 잘하는데 그 예. 부모님한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식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남한테는 잘해요. 베풀기를 잘해. 화가 그게 나한테 화가 오고 내 운을 개척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기미대원 때부터는 본인이 잘 나서 잘 나갈까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 받은 재산으로 잘 나갈까요? 아니 내 운이니까 내가 잘 나가지. 아, 네. 내 운이니까 내가 잘 나가지. 이분은요 기미대원부터 아주 잘 나가. 나는 이렇게 이제 태양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운법을 우리 손님들한테. 집안이나 사무실, 내 사무실 내 공간에다가 태양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화려한 그림 하나 걸어놓으라고. 내가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네. 방도 가급적이면 좀 화려한 계통으로 도배를 하고 여기다가 막 우중충은 도배하면 되겠어? 안 되지. 금수 색을 하면 안 되겠지. 화색을 네. 해야지.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근데 경신대우는 나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인신충하면서 잘리면서 수다 못 풀어 가기 때문에. 혹시 위궤양 같은 데는 문제 없어요? 네? 위궤양요? 네, 아직 젊어서 괜찮아. 아직 젊어서, 예, 예. 아, 앞으로 조심해야 돼. 근데 기미대운 가면 깔끔하니 괜찮아. 또. 조우가 해결되면 병은 나아요. 네. 기가 굉장히 세요. 여기. 오빠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오빠도 뭐? 싫어해요. 얘가 오빠를 싫어해요. 아니 오빠도 되고 네. 엄마도 된다니까 갑자가 전부 수국을 만들어줬잖아. 이 여기서 하나만 없어도 수국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 삼합이 세 사람이 엄마 아빠 오빠까지 흡수해가지고 수국을 만들었고 나한테 눈발을 퍼붓고 있잖아 지금. 좋아할 리가 없지. 좋아할 리가. 따뜻한 글자 하나도 없잖아 이게. 근데 사실은요. 여기까지는 지금 물이 얼어있다고 봐야 돼. 따뜻한 글자가 없으니까. 근데 김희경 때 여름이 되면서 물이 녹으면 그때 수단 못 부를 확률도 높은 거야. 그때 이경이 어쩔 조가 돼서 건강이 아까 내가 좋아졌다고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오히려 이때 물이 많은 물들이 녹으면 그때 수다 목부가 돼. 가비는 괜찮다고. 갑자가 문제가 수다 목부되고 수다 토리되니까 내 이장병. 분명히 그때까지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부모님 건강 심각하고 오빠 건강은 안 좋겠지. 갑자. 아니 운이 저
4월이라서 운도 여름 대운 만나면 그 좋아요? 4월이라 해서 여름이 넘으면 조가 해결되잖아. 조는 해결되지만 조가 해결된다고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류를 보는 건데 이때 되면 물들이 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는 꽁꽁 얼어 있어요. 물이. 따뜻한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 꽁꽁 얼어 있는데 여름이 되면 이 물들이 녹으면서 그때 수다 먹고 수다 토르르 간다니까. 그러니까 김의대원에 조가 돼서 좋다고 하지 말라고. 나는 네. 괜찮다고. 갑인은 괜찮은데 갑자 같으면 수다 못 부대고 무진 수다 토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진은 내 사주에서는 내 이장도 되니까 나는 이장병이 걸릴 확률이 있다니까. 이게야. 근데 갑목은 이때는 꼽히니까 나는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는 거야.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내 육친들은 힘들지. 토류가 되지. 신자진에 토류가 되지. 허물어진 거. 이 상태도 신자진 속에 무토가 허물어져 버려요. 되지. 만일에 임수가 여기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김의대원의 조가 해결돼서 건강도 좋아질 거라 했는데 건강은 아니네. 내 김의대원은 갑인은 꼽혀요. 열매 맺고. 그러지만 갑자는 수다 토리로 가고 수다 목부로 가요. 근데 내 육친이니까 부모는 형제인데 이때까지 살아 계시면은 반드시 건강이 크게 문제가 오지만은 수다 토류되면 내 이장도 토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궤양에 걸릴 확률도 높아. 언제? 김의대원에. 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네. 경제는 여름 대운에 괜찮고 건강은 안 좋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누가? 경제적인 것은 좋고 경제적인 것은 잘 나가지. 갑목에 꽃을 피우고 열매 잘 나가지. 근데 건강도 좋은데 좋고. 나머지 무토만 토류되니까 내 이장은 토류를 되니까 이기양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기양 문제가 오고 가족들은 내 육친들은 심각하지. 김의대원에? 그렇지. 근토지. 미토 있으니까. 길도도 4, 5, 미 이런 걸 따뜻한 글자가 있으면 근토로 가는 거예요. 근토. 그래서 기토에 병화하면 무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기토가 습토가 태양이 다 말라버리면 근토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태양이 너무 강했을 때 얘기예요. 기토의 병화는 대지부족이기 때문에 따뜻한 태양을 받아서 기토가 윤수해진 거예요. 논밭이. 그런데 이럴 때부터 5월에 병화 떠봐. 기토 견디겠어? 대운이 5월에. 선생님. 네. 근데 거기 그 인이 물을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신자진 수국을. 신자진 수국에. 네. 인. 인목이 물을. 그러니까 인목이 물을 좀 먹는 건 좋다니까. 그래서 갑인을 살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경신대운 이 뿌리까지 인신충하면서 신자중에 갑목이 썩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신대운이 안 좋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경신대운이 가장 힘들 것이다. 경신대운만 지나면 김의대운부터는 발복을 해. 발복을 하는데 내 육친들은 힘들어지고 단 내 사주의 무토는 수다 토류되기 때문에 이장병 특히 이기양 조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 네. 임신은 좀 나는 임신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그 아까 7, 8년 결혼생활 했다겠죠? 아 그때 한번 유산이 됐는데 유산을 했는데요. 네. 그 본인도 아기를 놓고 싶진 않대요. 지금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사주가 여자는 너무 보호가 안 맞아. 너무 조여러거나 너무 냉섭하면 임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여놓으면 바다가 식이 안, 싹이 안 터. 너무 냉해도 꽁 씨앗이 꽁꽁 얼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바다가 안 돼. 그래서 남자도 너무 조여놓으면 코라비가 많아. 너무 조여놓은 사주들은 여자들도 너무 조여놓거나 너무 냉하면 과부사 사주라게. 근데 여자는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임신 잘 안 되는 사주야. 임신이 된다면 신자진 진중에 을목분이 없어. 을목. 이렇게 신자진 속에 을목을 잘 키우면 바라가 되는데 너무 냉시보잖아. 진유 하부에서 잘렸잖아. 신금의 을목. 네. 신유된 임신 잘 안 되지. 유산하지 맞지 그거. 아니 무조건 김희정부터는 다 괜찮아. 김희정부터 괜찮아. 그리고 자수는 미토를 만나는 나무 키우는 사주는 진토로 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단은 김희무는 무조건 좋아. 여름도 뭐. 태양을 계절에. 이 화장품 회사는 잘 간 거예요. 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 선생님 그 병술 선생님 그 병술 생을 말고 결혼할 때 병술 일주를 만나면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병술 일주? 네. 아까 이렇게 했잖아. 괜찮다고. 병술은 아, 좋을까 안 좋을까? 병술은 좋지만은. 아니, 병술이 아니고 병술이요. 아, 그러니까 병술은 아까 얘기했죠. 병술은 좋지. 병화가 오면은 갑목을 꽃피게 만들고 무토에 술이 근이 되면 땜 사주는 거 땜은 물을 탁 막아주기 때문에 병술이 좀 최고지. 최고. 병술 일주를 만나도 될까요? 에? 일주를 병술 생이 아니고 일주도. 아 일주가 좋지. 병술 생보다는 일주가 좋지.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내 그 남자 사주 어디에 있든 병하고 술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병술 일주면 더 좋겠지. 병술 일주면. 선생님, 그럼 그 경신대운이 안 좋은 거는 인신충 때문에 안 좋은 거네요? 아, 그렇지. 인신충 하면은 나는 인목이 있기 때문에 수다, 토류, 금다, 목결 다 안 돼요. 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수다, 목부도 안 되고 금다, 목결도 안 되고 네. 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신이 와서 도끼가 인신충 하면 뿌리 다 잘려버렸잖아요. 여기 인신충 있으면 이게 나머지 뿌리까지 신이 와서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경신대운이 최악이에요. 건강이나 모든 면에. 근데 경신대운만 넘기면 김희대운 가문에 완전히 또 역전돼. 인생 역전이 되는데 단 뭐가 있다. 주변의 육친들은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나도 무토가 토류되기 때문에 이 경향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경향.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정신대운에 천간의 경금이 2, 3년 있게 되면 그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아까 갑목하고 경금은 뭘 보라고 했어요? 세력. 갑목하고 경금은? 정화. 세력을 보라고 했어요. 갑목이 훨씬 강하잖아, 갑인. 네. 그래 경금이 아주 물론 여기 신에 장생하지만은 이 신은 신자진 수구가 약해요. 그래도 갑목이 근이 있으면은 뭐 어쩐다고 자극을 받는다 했잖아. 분발하자 개척하자 자극을 받고 다시 한번 사랑했어. 응? 경금이란 건 나한테는 뭐예요? 경금이란 건 편관이죠. 네. 편관이잖아. 이 사람은 편관이 이 신은 안 쓰는 거 이 천간이 없잖아. 네. 이게 관이란 말이야. 참을성도 되고 인내력도 되지만은 이 결기야. 결기 도끼거든. 이 사람의 결기 도끼는 약한 거예요. 네. 우리 결기라든지 도끼는 약한 거라고. 근데 이 경기면 뭐 이제 결기가 생긴가 뭔가 한번 분발하는 거야, 뭔가. 사람이 독해져야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근데 이 대운만 그래. 이 대운만. 네. 대운은 뜻이지 또. 네, 감사합니다. 인신충은 아주 흉인 거예요, 여기서. 인신충이 발동 걸리면서 뿌리 하나 잘려보면 나도 수단 못 보고 산다니까. 아주 흉이죠. 아주 흉이야. 잘 넘겨야 돼. 그래서 이 경신도는 굉장히 힘들어. 아, 저기 저도 거기 갑인일주가
기미를 만나면은 여자가 이제 돈이랑 연애하고 그 갑목이 야. 입고된다고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기미 대운에? 기합 얘기네요. 갑기합. 말이 마이크가 잘 끊기는 것 같아. 기미 대운에 미토에 입고되고 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내가 좀 짜증을 몇번 냈는데, 아, 대운이 묘지 온데 온다고 다 입고되냐고. 그럼 다 줄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럼 다 죽어버려, 이렇게. 꼭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거 엉터리. 아니, 자기 묘지 운, 안온 대운이 어디가 있어, 누구나. 그럼 다 입고돼서, 나는 그런 사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이 대운이 나 죽습니까? 그랬어. 아,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랬어. 아, 묘지 대운은 다 죽냐고. 입고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입고. 답답하다. 이런 시간에 아니, 얘기하시는 거 묘지가 온다고 해서 다 입고 되냐고. 충을 해서 개고를 일단 시켜줘야 돼. 안 그래? 내가 축이 있든지 형충을 해서 미를 개고를 시켜주고 되고, 개고시켜준다고 또다 입고 되냐고. 그냥 답답한 거야.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갑목이 양간이 창고에 갇혀버렸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인이, 갑인이 입고된 것보다도 격이 입고된 것이 훨씬 무서운 거야, 그게. 격이 인일 때 입고되면 그건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인이 미대운에서 답답해 입고된다, 갑과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 갑기합은 괜찮아요? 어? 갑기합은 갑기합. 되지만은 쟁합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경제잖아요. 경제에 대한 쟁투가 벌어져. 이 무토를 안 쓰고 이제 갑기합, 새로운 기미, 기토를 쓰겠다고 하니까 새로운 직장을 잡겠지. 근데 대운에서 온 것보다도 항상 세운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니까. 세운이. 오, 네, 알겠습니다. 봐요. 약간 묘, 그러면 이 술은요, 무토의 묘지면 진술평가 묘지 걸려서 무주 죽을까? 아버지 죽어야 되잖아. 안 죽고 살아 계신다. 그걸 그렇게 묘지 운을 갖다가 죽는다고 너무 강하게 배워가지고 인식들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은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쉽게 죽을 수 있으면 죽기도 해. 근데 항상 그때는 선생님, 경신대운에 인신충에서 뿌리가 잘려서 거기 갑으로 살지 않고 임으로 살수 있는 살고 그러진 않나요? 일간이?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 그 질문은 잘했어. 그럴 수는 우리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인신충 해보면 내 뿌리가 없어지고 전부 뭐가 수로 가버렸으니까 내가 수로 종을 수는 있어, 이 대운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거.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임신으로 사는 거야, 임신으로. 임신으로 살고 인신충께 굉장히 이 임목을 중요시하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 정신없이. 그렇게도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일주를 과정시켜 놓고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리 사주 같으면 금방 선생님 질문했듯 인신충이면 갑목은 죽는다고 이 세상 사람 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나를 버리고 임수로 전부 정해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때는 임신으로 일간을 바꿔서 기세론에 의해서 기세론이나 일간 대행에 의해서 임수로 볼수 있어. 그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질문. 올해 이민년인데 저 인신충이 발동이 될까요? 걸려. 그러면 사고 수가 있을 수. 당연히 그 아까 얘기했죠. 이민년이 오면은 임수가 발동 걸려. 임수가 신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중에서도 나오고 환경궁이나 임수 결재권 거기서 나오면 임수가 발동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결재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 직장 변동수가 될 수도 있고 결재권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을 달고 하는데 인신충이 발동이 걸려. 역마지살 발동 충만 무조건 깨졌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마 특히 인신충은 바쁘게 산다는 게 훨씬 강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니 그거 아니야. 무슨 갠신충 교통사고 나가면은 우리나라 보험회사 다 망해야 돼. 그 보험료 물어주려면 인신충 안 당해서 어디가 있겠어 살면서.
사회충 안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훨씬 강한, 인신충이란 것은 충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빅 이벤트라고 해서 빅 이벤트. 권투시합 할 때 쫄자들이 먼저 나서 한단 말이야. 오픈게임으로. 챔피언은 제일 나중 하잖아. 챔피언 게임이 인신충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챔피언. 자, 또 질문. 네, 질문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주고. 어? 다음 시간에? 아, 알았어.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너무 원하니까 백성이 들어줘야 돼. 자,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